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UL 로보틱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UL 로보틱스가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이 박스권 내에서 크게 이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박스권 상단 내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형성됐던 121선이 나왔죠. 121선에서 지금 한 3차례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오늘 양봉의 모습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뭐 시장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UL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틱스라든지 뭐 세안메카닉 해갖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근데 로봇 서비스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스마트 팩토리, 예, 이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더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L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흐름이 여기에 있는 양봉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성됐던 121선 요 라인 구간에서 잘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1선과 61선, 그 다음에 이전의 적점, 바로 저 고점이겠죠. 여기 라인을 돌파해 줘야지 이런 액션들이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전환이 되어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래도 열심히 뭐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좀 지켜줬다 정도까지만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또 알게 됐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조금 무너지고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흔들리는 거지, 이 로봇 섹터가, UL 로보틱스라는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은 오늘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두려움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버텨보시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좀 가격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3만원 구간이 되겠죠. 예, 여기 라인에 또는 여기 언저리 근처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뭐 추세를 뭐 크게 돌파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로봇,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팩토리, 그 공장에 로봇 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 로봇 팔이 가갖고 조립해주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언급,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여기를 추세를 돌파하면서 우리 예전에 생각했던 요 고점 라인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올라갈 때 저항받고 눌리다 이런 식으로, 예, 순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로봇 관련해 갖고, 예, 뭐 재료가 소멸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예,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재료가 쭉 소멸이 되었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지수의 영향으로 같이 좀 밀렸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볼 수가 있는데, 댓글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요, 저희 무료체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거 요청을 하셔갖고요, 저희한테 무료체험 신청해 놓으시면은 저희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같이 매매할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무료체험들 따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신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결과물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무료체험 신청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요거 할인 혜택 꼭 받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저희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 어저께 미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네옹시티 관련해서 또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고, 카카오에 대한 악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조금 밀려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 오늘 다행이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은 늘 힘들죠. 예, 월요일장은 늘 힘들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